산수이동 주민들이 100일 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와 동구는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참여하는 실험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운영 과정과 쓰레기 감량 실천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생활 실험은 산수이동 100가구와 자원순환해설사 20명이 참여해 앞으로 3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측정해 기록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른 성과 보고 대회는 오는 11월 말쯤 열릴 예정입니다.